타임즈. 칼리컴프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 칼리컴프는 뭐 워낙에 유명한 컴프라 이미 그 팩탐에서 2019년도에 월장원을 한번 먹었던 기어입니다. 그때 있었던 게 이제 그 기타랑 같이 할 수 있는 디럭스 버전이죠. 컴팩트 디럭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컴팩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그리고 이게 또 스택형 모델도 있는데 스택형 노브 구성이 조금 다르고 약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좋고 비쌉니다. 뭐 컴프계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가격이 지금 이게 49만원대 상당히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컴프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사고 싶다. 사고야 싶겠지. 그래서 알아요, 사고 싶은 거. 뭐 워낙 좋아하셔야지 이런 거를. 버즈비 사이트 기준 49만 8천원입니다 현재. 네, 전설의 1176 스튜디오 컴프레서를 재현을 해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타 뭐 같이 겸용이라고 더 비싼 거는 아니고 베이스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베이시스트들은 당연히 이걸 좀 더 로우 쪽에 좀 더 최적화된 이걸 사시는 게 좋을 거고, 그건 이제 기타 전용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칼리 76의 이제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드라이 소스가 있어갖고 원노브로 하는 컴프보다는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느낌이죠. 드라이를 제로로 놨을 경우에는 드라이 소스 없이 컴프 먹은 소스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원노브랑 거의 같은 개념으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드라이를 이런 식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드라이는 원소스를 섞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소스가 섞이면서 애초에 우리가 인서트에다가 컴프를 거는 게 아닌 컴프를 옥스로 보내서 샌드로 돌리는 그런 패럴렐 컴프레션이라고 하죠. 그 패럴렐 컴프의 개념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하이패스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달려 있고, 이쪽에 레이처랑 어택 릴리즈가 있는데, 어택 릴리즈를 우리가 예전에 컴프 저희 그 버즈비 그 영상 중에 제가 컴프 개념 설명한 거 따로 쪼개져 있는 영상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그거를 그 설명 컴프에 대한 개념 설명한 것만 따로 이렇게 그 편집해 가지고 해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게 버즈비 영상 중에 되게 조회수 순위가 높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여기다 카드 다 갈아 드릴 테니까 그 개념 한번 보시고. 그게 뭐냐면 이제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그 스레숄드에서부터 얼마의 비율로 압축해 줄 것인가.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먹여야 할 때 비율을 좀 더 늘려주고, 예를 들면 뭐 보컬 같은 경우에는 뭐 3:1, 4:1, 뭐 좀 베이스 같은 이런 악기들은 뭐 8:1 뭐 이렇게 먹여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10:1, 12:1 이렇게 더 뭐 이렇게 점점 더 많이 먹게 먹이다가 이걸 무한대까지 올리게 되면은 그건 이제 컴프레서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꺾이는 리미터의 네,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게 레이쇼의 개념이고요. 어택과 릴리즈는 얼마나 빨리 컴프가 작동하게 할 것인가, 스레숄드를 넘어가자마자 바로 작동하게 하는 것과 조금 있다 작동하게 하는 것, 그리고 컴프가 풀리게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밀리세컨드 단위로 하는데, 보통 이제 뭐 기본 세팅 같은 게 좀 빨리 하는 경우에는 뭐 5ms, 10ms 막 이렇게 하고, 뭐 릴리즈 뭐 50ms, 뭐 100ms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데, 이게 컴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거 애매하게 만지다가 컴프가 더 사운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초심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그래서 원노브의 개념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냥 컴프를 많이 매긴다, 조금 매긴다 이런 거를 하는 게 더 쉬워가지고 그런 컴프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컴프를 걸면 소리가 커진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죠. 컴프는 소리를 줄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줄인 소리의 그래프를 그대로 갖고 올라오는 메이크업 게인이라는 기능 때문에 컴프를 먹이면은 소리가 커진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 메이크업 게인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아웃풋 컴프 먹은 소리 자체를 볼륨을 올려줘야지 실제로는 볼륨이 향상 이렇게 향상되는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컴프 건다고 볼륨 올라온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그렇죠. 계시면 안 됩니다. 한번 개념 한번 다시 잡고 오시고요. 그래서 이 어택 릴리즈를 하나의 노브로 묶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어택 릴리즈 되어 있고 FS, S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짧은 어택, 긴 릴리즈, 느린 릴리즈, 이렇게 하면은 긴 어택, 느린 릴리즈, 중간쯤으로 하면 그냥 적당한 어택, 적당한 릴리즈. 그래서 한 이쪽에서 놓고 쓰시다가 굉장히 빨리 컴프를 먹여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 리프 자체가 되게 막 딱딱딱딱딱딱 뭐 이런 느낌의 되게 짧은 그런 걸 해줘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컴프를 좀 빨리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는 조금 이제 좀 패트한 사운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전부 다 중립에다가 놓고 일단 컴프가 어떤 식으로 먹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는 인, 아웃 요 정도. 자, 여기 컴프가 먹고 있다고 나와 있죠. 아웃풋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풋을 많이 놓을수록 컴프가 좀 더 세게 먹겠죠. 자, 일단 끈 소리 들어볼게요. 끈 소리고요. 자, 레이션을 올려볼게요. 더 확 꺾이는 게 느껴지죠. 자, 이번 어택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세게 먹은 거예요, 컴프가. 자, 하이패스 필터. 자, 그 다음에 드라이 사운드를 올려볼게요. 원소스랑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패럴렐 컴프레션의 효과. 이게 지금 가장 좀 극단적으로 컴프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셔 최고, 어택 빠르고, 어택을 늘리면은 요런 사운드. 울컥울컥. 자, 그러면 여기서 익잼플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퍼커시브 라이블리 앤 팻이라고 되어 있네요. 슬로우 어택을 이용을 해서 이런 세팅을 맞춰주는 건데요. 일단 드라이 아웃 가운데다 놓고 인 한 요 정도, 레이션은 이 정도, 그리고 어택 릴리즈를 이렇게, 그리고 하이패스 필터를 끝까지. 자, 요게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준 세팅입니다. 퍼커시브 라이블리 앤 팻 들어볼게요. 하네요 정말. 자, 이번에는 다이나믹 컨트롤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역시 드라이 소스는 제로, 그 다음에 아웃풋 인풋을 조금 덜 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쇼 그대로, 어택 릴리즈는 가운데,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도 가운데. 그러니까 약간 좀 중립 세팅인 거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었던. 들어볼게요. 그냥 다이나믹 컨트롤 요 정도 기본 사운드에서 다이나믹만 살짝 잡아주는 느낌. 자, 이번에는 패럴렐 컴프레션, 아까 얘기했었던 그 드라이 소스를 이제 같이 실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컴프 효과를 주는. 이건 아예 돌려서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 소스를 섞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기본 가볼게요. 이 소스를 섞어줍니다. 요만큼 드라이 소스가 없는 것과 있는 것, 어떤 그런 자연스럽고 풍성한 사운드에서 차이가 나게 되죠. 이게 패럴렐 컴프레션입니다. 자, 정말 사운드가 굉장히 명료하고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된 상태에서 깔끔하게 네, 컴프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톤을 만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채로운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이패스 필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세팅 값에 따라서 다양한 컴프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주시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인데,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칼리 76 사운드를 다 모니터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컴프를 이제 걸었을 때 그냥 단순히 컴프가 이렇게 그 기존에 있는 그 사운드를 볼륨량만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컴프 이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이패스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톤 메이커로서의 역할까지 같이 해줄 수 있고, 그 나온 결과물로서의 톤이 상당히 풍성하면서도 뭔가 멋진 프리앰프를 거친 것 같은 그런 결과물을 내준다라는 데서 이 칼리 76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컴프 기능, 그리고 다채로운 사운드 메이킹의 가능성. 네, 요런 게 장점이네요. 물론 뭐 쉬운 거 원노브 짜리도 좋긴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컴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한 이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개념적인 그런 컴프는 뭐 아웃보드로 나와 있는 컴프레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나중에 플러그인으로 그냥 VSTi, VST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얼마든지 추후에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개념으로 공부를 해 두시고 이렇게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라이브 시에 또 강점이 있고 좀 직관적으로 사운드를 메이킹 할 수 있는 한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딱 그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베이스랑 컴프는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조건이죠. 네. 거의 하나 정도씩은 한두 개씩 네. 갖고 있어야지 아마 조금 그렇습니다. 네, 연주하시는 분이나 녹음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오죽하면 우리가 손컴프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런 거죠.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이펙팅의 어떤 그 또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손컴프. 네. 그만큼 베이시스트들에게는 필수 아이템. 컴프 거의 돼 네. 있으면 좋죠. 그렇습니다. 칼리 76. 있어야죠. 뭐 50만 원이지만 뭐 충분히 왜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은 진짜. 사운드였습니다. 너무 좋네. 네. 큰일 났네. 아, 자, 진짜. 칼리 76 승채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주평은 비싼 만큼 소리가 좋다. 네, 그렇습니다. 비싸고 좋은 이펙터예요. 네, 비싸고 좋은. 자, 저는 갓프레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갓프레서 정말 좋네요. 진짜 좋네. 점수요. 가격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만. 고민이다. 아. 점수 몇 대면? 네, 9.5, 9.0입니다. 10점 주고 싶은데 네.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격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네. 저는 되게 이 노브 하나 때문에 진짜 네. 이 노브가 네, 컴프 느낌도 되게 좋은데. 그렇습니다. 드라이 소스를 올려서 패럴렐 그러니까 컴프레싱. 이게 네. 아마 되게 부드럽게 컴프가 되게 부드럽게 먹었다라고 하는 그 맞아요 그거죠. 원 소스를 네, 그냥 더해주는 그 거니까 나오게끔 네. 하는 거라서 샌드량을 조정해주는 네. 거나 마찬가지죠. 이 친구가 아주 네. 그리고 굉장히... 저는 하이패스 필터 톤 메이킹에 상당히 강력한 툴 이것도 그죠. 네. 네. 여기서 마음에 드는 톤을 잘 골라서 여러분들만의 네, 컴프 사운드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요거 두 개가 핵심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두 개가. 그게 완전 근데 질감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이런 칼리 76의 좋은 이펙터들을 오리진 이펙트의 좋은 이펙터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칼리 76 컴팩트 베이스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펙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